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서초동에서 여기까지 퀵을 타고 오는데 어우 아침에 되게 오늘 상쾌하더라고요. 오, 진짜 추웠는데. 같이 차가 막히면 헬기 타고 오시지. 아니, 제가 헬기까지는 예, 네. 연락이 안 돼가지고. 이른 아침부터 이 예. 추운 날 또 평택에서부터 서울까지 와주신 예. 감사드립니다. 아, 예. 예. 아니 근데 지금 몇 년째 햄버거 장사를 하신 거예요? 베테랑 장사라고 제가 들었는데. 아, 예, 제가 지금 경기도 평택에서 중앙시장, 저희 국제시장에서 지금 장사를 한 지는 10년을 됐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장사를 총 한 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. 15년? 아~ 그러면은, 오, 나이가. 나이는 오늘, 나이는 35이에요. 아~ 네. 35인데 15년? 20살 때부터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? 예, 제가 20살 때부터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. 아, 예. 아 근데 평택에서 송두학 대표 버거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? 인기가 많다면서요? 예, 지금 뭐 하루에 한 400개에서 한 500개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. 아~ 예, 그리고 주말에는 좀 더 나가고 있고 지금 계속 예, 잘 되고 있어요. 어,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. 엄청 행복해요. 예. 오늘도 굉장히 행복합니다, 지금. 아니, 근데, 멋있네. 그리고 하루에 500개를 판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천문학적 감이 안 오거든요. 아, 네. 지금 또 머리에는 또 짜장면 500그릇 생각하시죠? 그렇죠. 이게 햄버거 500개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연매출 얼마? 매출은 지금 3억 후반대에서 4억 초반대로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. 근데 4천 원 대비 그 정도면 예, 괜찮을 것 같아요. 그거 세금 문제 때문에 조금 줄이는 것 같고. 아예 아닙니다. 아, 저는 행복해요. 예. 아, 그러면은 하루에 500개씩 팔리는 뭔가 비결이 있을 맞아요. 것 같은데 비법, 햄버거가 뭔가 햄버거면은 패티 이런 거에 그 고기 덩어리 고기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보시다시피 뚱뚱하잖아요. 예, 그래서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. 아~ 예, 그래서 이제 고기를 후라이팬으로도 거보고, 뭐 숯불로도 거보고, 뭐 많은 불들을 거봤는데 제가 딱 먹었을 때 연탄불로 고기를 구면 고기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아~ 연탄불 고기 맛있죠. 예, 그래서 햄버거로 연탄불로 굽는 사람이 없기에 제가 이걸 한번 도전을 해봐서 지금 계속 지금 연탄불로 햄버거를 굽고 있는 거예요. 그 연탄불에다 구우면 정말로 고기가 맛있어요. 맞아 맞아. 그 태백에 유명한 고깃집이 있는데 예, 거기는 예. 꼭 연탄불로 굽습니다. 허름한 집이 돼. 고기가 입에서 막 살살 녹아. 아니 근데 손이 이 비법을 진짜 찾아내기까지 고기 엄청 드셨을 거 아니에요. 그 배가 보통 배가 아니네요. 아 그런 거. 예 바로 예 그 엄청난 배예요. 그죠. 고기가 독특한. 아니 근데 그 비법이 연탄 말고 더 없어요? 예 그리고 예. 저희는 고기를 이제 잴 때 워낙에 기계로도 써보고 해봤더니 햄 맛이 나고 약간 그렇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기에 식감을 더 줄 수 있을까 그거를 노력해서 손으로 주물러봤어요. 아. 예, 그래갖고 이제 주물러 주물르고 주물르다 보니까 예. 그래도 고기를 막 기계로 가는